우리 진희 가수님 저 최근 근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아가씨로 소문난 여자 가수 진희로 요즘 근황은 제 노래를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태욱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본부장으로서 후배 가수들을 육성하기도 하고 견인차 역할로 또 가수로 또 신인 가수로 배출하기도 하고 바쁜 일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정은 저한테 줬다 이쪽 네. 상황이 됐습니까? 네. 네. 될 수 있으면 연로 주의소 인상으로. 자, 두 번째는 진희 가수님 저 부산 아가씨로 또 화려하게 데뷔했잖아요. 네. 3년간 또 열심히 했어가지고 또 20이 네. 나왔네요. 네. 소문난 여자라는 신곡이 이제 발표됐는데 이 곡 좀 설명 좀 해주셔요. 네, 소문난 여자는 제 하루하루를 이렇게 담은 작사의 노래이고 제가 작사에 참여하기도 한 곡입니다. 노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오늘도 소문난 여자는 행복해야 돼, 힘을 내야 돼, 외로운 모든 주위를 위해서 열심히 소문내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문난 여자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희에 있어서 노래란 무엇인가를 물어볼 겁니다. 음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기 음악 세계를 네.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자, 진희 가수님, 노래를 이제 부르면서 많이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네. 우리 진희 가수님에 있어서 노래란 무엇일까요? 네, 노래는 어쩌면, 나의 행복이 있기도 하고, 제가 표현하기는 산소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렇듯이 노래는 제 인생의 산소고, 또 타인을 위한 엔돌핀을 막 나눔할 수 있는 비타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래를 하면서 많이 행복해지고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아픔도 슬픔도 노래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노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건 없었는데 좋아하는 가수 노래하고 그다음에 가수 왜 노래하고 그 가수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다시 여쭙겠습니다. 진희 가수님, 이제 우리가 가수로 이제 어찌 보면은 신인에 가까워요. 네. 가까운데 자 이제 선배 가수들 중에서 좋아하는 존경하는 가수가 누구이고 또 노래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기성 가수들을 보면 이름이 있는 가수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우리 민성욱 가수님을 되게 존경하고 그분 노래에 가사가 인생에 너무 파란 곡들이 많은 곡들이 많고 요즘 들어보면 마음에 와닿아서 애당초 빈손이라는 곡을 무지 사랑했어요. 그 곡을 제 음반에 싣기도 했고 제가 많이 부르고 다니고 있고요. 또 행복을 추구하는 가수이기 때문에 이문세의 행복한 사람을 연주도 하면서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 얘기. 상 얘기에 대해서 주겠습니다. 네네. 자, 진희 가수님, 그동안 또 열심히 한 보람 있게 또 최근에도 많은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상도 크고 작고 많이 받았어요. 대구에서도 받고 전국에서 여러 군데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자랑하고 싶은 상은 제가 2015년도 오륙도 신문에 처음으로 나가서 인기상을 받아서 아마 그 마음이 토대가 되어서 가수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뭐 대구 낙동 별빛 가요제에 검상 등등 또 동아인에 또 축제에서 대상 또 이렇게 많은 또 상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가수로서 대중음악인 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받고 그 다음 해에는 문화예술진흥에서 문화예술 또 최우수 대상을 받고 또 작년에는 또 문화예술진흥에서 또 최고 인기 가수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신인으로서 받아야 될 상은 이미 받은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태욱 엔터테인먼트 본부장님 등 여러 가지 이제 후진 양성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일이 되게 많고요.
또 많은 인재들이 오면 가수들에게 곡도 주지만 티칭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지만 함께 가수를 많이 배출하는 게 목적이죠. 가요제를 많이 해서 좋은 곡들로 또 갈 수 없는 몰라서 못 가는 길을 저희들이 견인차 역할로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소속의 가수가 지금 한 100명 정도 곡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제 가수로서 또 뭐 진이 가수로서도 좋지만 또 우리 또 그 형수님으로서 또 이제 한 부인으로서 이렇게 또 가부도 있을 거예요. 계획 같은 게. 자, 그러면 네. 진이 가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좀 있을까요? 네, 저의 계획은 부산 아가씨와 소문난 여자를 많이 알리는 게 저의 계획 속에 1번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 인품, 모든 공인으로서 갖춰야 될 미와 덕을 갖추어서 정말 팬들에게 실망하지 않는 가수가 되는 게 제 목적이고요. 또 꿈이 있다면 저보다는 떠난 태양 젊은 가수들을 위해서 또 혼신을 다해서 신인 가수를 배출해서 정말 멋있게 TV 불안관의 지상파의 공중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마지막 이제 뭐 진짜 맞아요. 팬들에게 그리고 또 뭐 지인들에게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거나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인사 감사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진이 가수님 그동안 참 팬들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네. 많이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팬들에게 이렇게 좀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전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팬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이가 큰 장소나 작은 장소나 먼 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연락하면 수십 명이 한꺼번에 와서 응원해 주는 그 마음 잊지 않고 또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최선 다해서 부산 아가씨로 소문난 여자 다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팬들이 너무 이렇게 해주고 또 주위에 업소들 저의 배너를 걸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